얼마 전 MBN 불타는 장미단에서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던 가수 손태진과 그의 아버지. 이런 손태진의 아버지가 최근 해외에 거주하던 중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 쓰러져 의식을 잃으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송 당시 손태진은 얼굴도 목소리도 똑같은 판박이 아버지와 처음으로 무대 위에 등장했고, 말레이시아에 계신 아버지가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오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는데요. 무대에서 손태진의 아버지는 오랜만에 보니까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다는 걱정과 함께 태진이 장가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고 전해 손태진의 얼굴을 붉어지게 만들 기도했었습니다. 당시 아들과 무대 위에 오른 손태진의 아버지는 첫 소절부터 손태진 못지않은 깊이 있는 목소리로 모두를 소름돋게 했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이거 100만 뷰 넘었다며 유전이 진짜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터뜨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손태진이 아버지와 함께 부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의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직후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손태진의 부모님은 불타는 트롯맨 결승 경연 당시에는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으로 잠시 입국도 하셨지만 평소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시기 때문에 현재 인기가수로 성장한 아들과는 일상에서 함께 지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손태진은 부모님이 연세가 7순이 넘으셨고 타국에서 힘들게 지내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말레이시아에서 삶의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현지에서 그분들이 만든 생활과 커뮤니티가 있어서 현지 생활에 만족하고 계시다 보니 아들 손태진 역시 아쉽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모님의 현재 상황과 말레이시아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태진의 부모님은 적응력이 강한 분들로 손태진이 어렸을 때는 싱가포르로 이주했다가 현재는 말레이시아에 계시는데 해외로 나가게 된 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살 길을 찾아 외국으로 나가신 것이었고, 손태진의 아버지는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아들의 성장 과정에서 항상 올바른 교육과 꾸준한 지지로 아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노력하는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일 밤낮 없이 일하셨고 아들에게 인내심과 노력을 가르쳐 주셨으며, 그러한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손태진은 타국에서 부족함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열정과 사랑으로 성장한 손태진은 불타는 트롯맨 우승 후 방송에서 아버지께 감사를 전했고, 아버지가 현재 70대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에 걱정을 표하며 이제는 아버지께 보답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아버지께서 가정에서 누구보다도 큰 버팀목 역할을 해왔고 어려운 환경에도 가정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어내며 가족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셨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성실함을 강조해 오셨다. 아버지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이해를 중요시하며 가족의 화합을 이끌어내셨고 가족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라며, 아버지의 이러한 가르침 덕분에 음악을 향한 열정을 발휘하며 성공적인 가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그는 부모님이 항상 해외에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 털어놨고, 부모님 역시 아들과의 거리를 느끼며 옆에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 보면서 짠하기도 하다 라는 말로 그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88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손태진은 할머니가 심수봉의 친언니로, 즉 가수 심수봉이 그에게는 이모할머니인데, 하지만 심수봉의 아버지가 60세에 심수봉을 맡아보니 할머니치고는 부모님과 연배가 비슷해 어린 시절부터 왕래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린 손태진에게는 가수 심수봉이 연예인이라기보다 그저 노래하는 할머니였고, 또한 당시 심수봉 앞에서 기타 치고 노래를 하며 할머니 저 잘하죠 라고 종종 묻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조카 손자가 잘한다며 칭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싱가포르로 건너가면서 초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보내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한국 가요를 쉽게 접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당시 아버지가 집에서 통기타를 치며 즐겨 부르던 포크송이 그의 인생에 있어 토대가 되어주게 되는데요. 특히 이모 할머니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를 아버지가 종종 부르셨는데, 참고로 훗날 손태진 그도 불타는 트롯맨 경연 중 이 노래를 불렀으며 그렇게 가수 심수봉의 존재만으로도 그에겐 트로트 DNA가 흘렀지만, 그럼에도 그때는 이모 할머니가 한국에서 그렇게나 대단한 가수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손태진 그가 고백하길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과 음악은 늘 함께 있었다. 친가가 노래 쪽으로 특출난 핏줄이고 외가도 어머니의 자매분들이 다 피아노를 치셨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음악을 들은 덕분에 자연스레 음악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또한 내가 해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모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다. 당시에는 이모 할머니의 노래가 노래방에 있네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었다. 나중에서야 가수로서는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범접할 수 없는 분인데 어렸을 때는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워낙 젊으셔서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안 좋아하시고 그냥 조모님이라고 하라더라 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고등학교 시절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음악이나 미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그는 편의상 음악을 선택했고, 가끔씩 대학교 교수들이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와서 합창을 지휘했는데 그럴 때마다 손태지는 가능성이 바로 나타나곤 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학 교수가 봉사차 학교에 왔다가 고등학생인 손태진의 노래를 듣고 깜짝 놀라 따로 불러 대학에 가면 반드시 성악을 전공하라고 권유했고,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노래는 취미일 뿐 큰 뜻이 없었던 그는 관심을 갖고 있던 영역이 따로 있었는데 바로 호텔 경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호텔리어를 꿈꾸며 프랑스 호텔학교에 지원해 합격까지 했었고, 그럼에도 당시 주변에서 너는 반드시 노래를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음악을 권유하자 대학교까지 정해진 와중에 결국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갑작스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그는 우연한 기회로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지원할 기회가 생겼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노래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어 단기간에 집중해서 수시를 준비한 결과 당당히 서울대 성악과에 합격하면서 그렇게 그의 음악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훗날 그의 고백에 따르면 운 좋게 서울대에 합격해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단지 운으로 입학할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며, 또한 더욱 놀라운 건 당시 그는 성악과 진학을 목표로 꾸준히 실기 연습을 해온 게 아니라 앞서 얘기한 대로 고등학교 시절 음악 수업으로 합창을 선택해 그때 잠시 노래를 배운 게 전부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한 그는 이후 본격적인 성악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때 성악을 하면서 다소 아쉬웠던 게 해외에서는 대중들이 클래식 곡의 가사를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데,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클래식 가사에 별다른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대중들에게 제대로 된 클래식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전공은 성악이지만 대중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팝페라를 시작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클래식과 현대음악이 섞인 크로스오버라는 장르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계기는 의외로 군복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군악대에서 성악병으로 복무했던 그는 말이 성악병이지 군대라는 특성상 정말 다양한 노래를 불러야 했고, 그래서 예전에는 성악가로서 점잖게 노래를 불렀다면 군대에서는 이문세의 노래부터 심지어 최진사택 셋째 딸까지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군대에서 처음으로 여러 장르들을 접하며 다양한 노래를 부르게 되었지만, 그는 당시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며 결국 이를 계기로 전역 후 클래식과 현대음악이 섞인 크로스오버 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텔 경영을 꿈꾸던 고등학생이 성인이 된 후 성악을 전공하고 다시 크로스오버 가수가 됐을 쯤 2016년 팬텀싱어라는 오디션 프로에 참가해 비로소 대중들은 손태진의 존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프로에서 손태진은 덜컥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후 본격적으로 크로스오버 가수 활동을 하게 된 그는 포르테디 콰트로라는 그룹으로 1집 앨범, 2집 앨범을 모두 성공하며 큰 사랑을 받게 되었고, 또한 꾸준히 콘서트를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송 활동도 활발히 펼치는 등 그야말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손태진은 비록 대중가수만큼의 인지도는 없었지만 크로스오버라는 생소한 장르를 대중들에게 더욱 가깝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당 장르에서는 큰 인지도를 자랑하던 중 2022년 겨울 클래식 팬들에게 아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성악가로서 14년간 클래식을 열창하던 그가 갑자기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트로트 경연에 참가한다는 소식으로 당시 클래식계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더불어 이때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들이 전설의 가수 심수봉이 심사위원단으로 전격 합류한다는 소식까지 발표하자, 과거 이미 심수봉과의 관계를 밝혔던 그가 이모 할머니의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도 덩달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호기롭게 트로트까지 도전장을 내민 손태진. 하지만 이번만큼은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게 매라운드 때마다 탈락 위기까지 몰렸다가 추가 합격자로 겨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등 성악가수로서는 출중했지만 트로트 가수로의 변신이 완벽하지 못했는지 거듭 탈락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경연 중에도 끊이지 않고 그에게 정말 트로트를 할 거냐, 트로트를 할 수 있겠느냐와 같은 의심의 꼬리가 늘 따라붙어 다녔지만, 본선 3차 팀전에서부터
슬슬 실력을 발휘하더니 결국 디너쇼미션에서 최종 1등을 차지하며 이제부터 손태진은 조금씩 트로트 가수로서도 감춰진 저력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그는 성악가가 트로트도 잘 부르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과거 미스터 트롯의 김호중이 그랬듯 성악으로 다진 기본기를 트로트로 폭발시키는 수준에 다가서면서 초반만 하더라도 늘 탈락권이었던 자신을 최상위권의 위치로 바꿔놓는 기염을 토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까지 유력한 우승후보는 황영웅이었지 손태진은 우승권까지는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 준결승 1라운드 때 발표된 대국민 응원 투표까지만 해도 그는 딱 중간인 5위에 불과했었는데요. 하지만 손태진은 이후 준결승 2라운드에서 순위를 4위로 끌어올리더니 결승 1차전에서는 마침내 황영웅에 이어 2위까지 올라서게 되었고 그리고 결승 2차전을 앞두고 유력 우승후보였던 황영웅이 하차하면서 2위였던 그가 안정적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본선이 시작된 뒤 꾸준히 탈락후보였던 참가자가 우승을 차지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처럼 손태진은 성악 트로트라는 장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이며 한편의 성장 드라마를 아름답게 완성했고 그리고 우승의 영예를 거머쥔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우승 소감을 밝히게 되는데요.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게 꿈 같고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처음 예선 볼 때가 문득 기억이 나는 게 막상 마음을 먹고 지원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묻기만 했다.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이라는 이 귀한 상의 주인공은 단지 나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진심 담아노려 하며 달려온 모든 출연자들을 위한 상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수 손태진을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무대들을 위해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간 크로스오버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이전에도 한국가요, 대중가요, 심지어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스타일로 해석을 해왔었기에 앞으로 하는 음악도 뭔가 벽들을 세우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해석으로 트로트와 한국가요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지 전파하는 하나의 목소리로 활동할 생각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심수봉의 조카 손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선 손태진. 그에게 앞으로 찬란하고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기를 바라며 가수 손태진에게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